안녕하십니까. CBA 뉴스 서한 앵커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질러 기자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당한 시민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질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보이스피싱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저의 전재산 600만원을 그 사기, 나쁜 사기꾼이 훔쳐갔다니까요? 피해를 당했나요? 농협은행 본점이라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인터뷰를 시청하셨습니다. 서하은 앵커 연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CBSA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